좋아해서 그런 거 안 올라? 안 했으면 좋겠어? 대답하기 곤란하지? 했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 돼갖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저 새끼 지랄 갖고 그죠? 앞으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 자, 내일 봅시다. 민준이는 전공 좀 했냐? 그래? 학원 어때? 잘 맞네? 힘들지 않아? 과제 많지? 할만해? 할만하다고? 어, 많이 내줄게. 자, 여기 보세요. 자, 조동사 이제 문제인데요. 한번 봅시다. Billy doesn't know. 그래서 뭘 했어요, 문장이? 다음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고, 바꾼 문장을 해석하고, 바꾼 문장을 본문석하세요. 그랬네요. Billy는 doesn't know. 잘 몰라요. 어, 이거 조동사 파트가 아니라 저기잖아. 아, 이거 위에가 조동사 써있어. 그치, 이거 간접문 파트죠. 그죠? 여기 봐요. 이 문장과 이 문장이 합쳐지려고 하는데, 뒤에 문장 의문문을 보니까 의문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의문사가 없는 문장이 다른 문장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써준다고 했습니까? if나 whether 써주고 주어동사 써준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뭐가 인지하는지입니다. Billy doesn't know. 빌리는 몰랐습니다. 뭐가 인지하는지를 그의 형이 올지, 동생이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그렇게 된 거네. if나 whether. 얘들아, 웨더는 스펠링도 길고 헷갈리니까 if 써줘. 알았죠? if 다음에 조동사. 의문사가 없는 의문 간접문은 if 나 whether 조동사에서 써줍니다. Can you tell me? 나에게 말할 수 있니? Did you pass the test? 이것도 의문사 없죠? 그죠? 그래서 if 써주고 주어 써주고 여기 봐. 항상 이렇게 써줄 때 조심해야 될 게 어디라고 그랬어? did는 날라가죠. 근데 얘 did가 뭐를 나타내? 시제가 과거라는 걸 보여주지. 그지? 그래서 패스 그대로 내리면 안 되고 미리 꼭 붙여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잊지 마세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써쓰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if you pass the test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 펄은 알고 싶어 했어요. 에이미가 like James gift. 제임스의 선물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래서 if 써주고 여기도 does 삭제하고 얘가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S 붙여주는 거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알았지? 되게 중요하다고요. 에이미가 제임스의 선물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 다음이요. Can you tell me? 나에게 말해줄래? Can you accompany me to the mall? Accompany는 동반하다, 동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Can you tell me? 다음에 if 써줘야 되고 주어 동사 써줘야 되는데 조동사는 그대로 내리면 되고 동사 원형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you can accompany me to the mall. 뭐를 쇼핑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옆에 넘어갑시다. 얘들아, 이거 니네들 이거 푸는데 얼마나 걸리냐? 이거 데일리 하는데 얼마나 걸려? 오래 걸린다고요? 오래 얼마나? 지가 없었는데. 솔직히 몇 분 걸려? 15분? 더 써봐. 12. 아, 그래, 알겠어. 자, 그 다음이요. Can you tell me? 다음에 여기 뭐가 보여요? 의문사 보입니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간접문은 어떤 순서로 써준다고요? 의, 주, 동의 형태로 써준다고요. 그죠? 여기서도 조심해야 될 게 있네요. Did 써주면 안 됩니다. 안 되긴 뭘 안 되니까 여기 잘 봐봐. Can you tell me? 나에게 말해줄래? What did you do last night? 여기 did는 생략하는 게 맞죠? 그죠? 얘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조동사로 본다니까. 됐어? 이게 진짜 동사지. 요게 요렇게 바뀌는 겁니다. 알았죠? 앞에 있는 did는 사라지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의, 주, 동의 형태입니다. 어젯밤에 네가 무엇을 했는지 나에게 말할 수 있니? 이렇게 되어있지. 여기 잠깐 봐봐. 이렇게 의, 주동 나왔을 때 이거부터 해석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해석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해석하는 게 우리나라 말 어순이 좀 더 깔끔해요. 알았죠? 네가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요. 됐나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조금 더 한국말에서는 자연스럽습니다. 다음 I wonder 나네요. 나는 궁금해. Who 여기도 의문사. Did 필요 없고 you 주어 내리는데 요거요. Did가 과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밑을 그대로 내리면 안 되고 얘 뭐 과거형태로 맷을 써줘야 됩니다. 네가 파티에서 누굴 만났는지 궁금하다.
간접 문. 그 다음 7번이요. I want to know. 나 알고 싶어. Why? 여기도 did 삭제해주고 leave의 과거형 써줘야 되죠. left 써줘야 됩니다. 나 네가 왜 left 떠났는지 so early 그렇게 일찍 yesterday 어제 그래서 의, 주, 동행대 간접 문이요. 그 다음 can you tell me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Where is the meeting held? 어디에서 그 회의가 열리는지 여기도 where the meeting 그 다음에 is held 이 부분을 합쳐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됐나요? 그래서 회의는 개최되어지는 거니까 수동태 형태로 써줘야 됩니다. 됐냐? 자, 이거 좀 펴놓으세요. 이거 풀렸네? 없어요? 천천히 습득하면 됩니다. 됐어요? 뭐 들었네? 그다음에 야 문제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너무 쉽지? 공부석은 내 거 보고 꼭 알아보시면 되시면 알아보시면 다음요. 주의할 간접문 우리 121페이지 맞습니까? 121페이지 읽어봅시다. 121페이지 우리 오늘 저거 끝내면 되겠네요. 오늘 주의해야 될 간접문인데요. 간접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거 할 겁니다. 오늘 하는 부분만 간접문이 마스터가 된다면 간접문은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자, 칠판 봅시다. 주의해야 될 간접문. 자, 간접문 지난 시간 우리 이제 뭐 봤어요? 원래 의문문. 내가 간접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궁금해. 네가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나 궁금해. 이렇게 물어보는 게 간접문이라고 그랬죠.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건 직접 의문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원래 물어보자는 의문문이 다른 문장과 결합될 때, 다른 문장 안으로 포함될 때 쓰는 게 간접문이라고 그랬고 간접문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과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if나 whether 쓰고 주어동사의 순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뭐뭐인지 아닌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의주동의 형태로 써준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꿔줄 때 동사의 시제나 수일치 항상 조심하시라고 했고요. 오늘은 간접문 파트에서 가장 마지막 거, 제일 어려운 거 볼 건데요. 한번 봅시다. 주의할 간접문의 어순 그랬어요. 본 문장의 동사가 생각 추측을 의미하는 동사일 때 간접문의 의문사가 문장의 맨 앞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일단 칠판 한번 봅시다. 자, 두 문장을 합쳐주려고 해요. 어떻게 써주면 됩니까? Do you? 뭐야?
Do you know? 하나 어떻게 써줄 때? 아이씨! 어떻게 써주면 됩니까? Who 뭐요? Who I am. 그래서 어떻게요? 의 주 동행형태로 써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아. 자, 이걸 합쳐주려고 합니다. 우리 배운 대로 바꿔주면 어떻게 바꿔주면 됩니까? 빨리 얘기해봐. 관점은 뭐? Do you think who 어떻게 해요?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이게 틀렸다고. 이걸 이렇게 써주면 안 된다. 왜 써주면 안 됐냐?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맨 처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본 문장의 동사가 생각, 추측을 의미하는 동사일 때 어떻게 바꿔준다고요? 여기 있는 의문사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 맨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뭐라고요? Who do you think I am? 이렇게 써줘야 맞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간접문에서 이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알았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 거죠. 알았지? 생각이나 추측을 의미하는 동사가 나올 때 어떻게 의문사가 맨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공식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 공식대로 따라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동사가 나왔을 때 이렇게 의문사가 맨 앞으로 가느냐, 그 동사를 외우셔야 됩니다. 알았지? 외우지 않으면 틀립니다. 그래서 생각과 추측을 의미하는 동사 바로 얘 다섯 개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Think, guess, believe, suppose, imagine.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다섯 개를 꼭 외우시고. 얘네들 동사가 나왔을 때는 뭐요? 의문사가 맨 앞으로 가야 됩니다. 이해됐어?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나와봐. 이거 서술형으로 잘 나오거든요. 서술형으로 나올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거 선생님처럼 단계를 밟아가지고 쓰세요. 알았죠? 우리가 맨 처음에 알고 있는 앞에 거 써주고 의주동의 형태로 써준 다음에 동사를 확인하고 의문사만 바깥으로 빼가지고 이렇게요. 이 단계대로 써줘야 여러분들 실수 안 해요. 됐나요? 이걸 꼭 지키세요. 아니 여기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거로 나 너무 잘하니까 건너뛴다? 괜찮아. 근데 그렇게 되면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 먼저 써주고 힘들더라도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바꿔주시라고. 됐나요? 근데 이렇게 바꿔주는 거 뭐뭐 있다고요? Think, suppose, guess, believe, imagine. 나 왜 외우고 있는데? 중요하니까 외우고 있는 거예요. 알았지? 여러분도 나처럼 외워야 돼. 그래서 이 동사들이 눈에 딱 띄면 의문사는 어디로? 문장 맨 앞으로 빼줘야 돼. 이해 됐나요? 됐어? 정말로 중요해. 그래서 think, guess, believe, suppose, imagine 꼭 외우세요. 다섯 개요. 알았죠? 이건 무조건 암기입니다. 암기하지 않으면 이거 못 바꿔줘요. 그래서 바꿔준 거 몰라요. Do you guess? guess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What does it mean? 그게 무슨 의미라고 너는 생각하니? Do you guess what it means? 먼저 써주고 what을 바깥으로 빼시라고요. 됐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써주면 이런 데 틀린다니까. 됐어? 실수하기 딱 좋으니까 조심하시라고. 그냥 그래서 뭐만? what만 빼줍니다. 여기도 do you think에서 think를 딱 눈에 본 순간 우리가 그냥 배운 대로 의주동의 형태 써주고 그 다음 나중에 의문사를 바깥으로 빼서 다시 쫙 써주세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what do you think it is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거 왜 이거 얘네들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동사가 나올 때 의문사가 맨 앞으로 빠지냐면 의문사 부분이 중요해서 그래요. 여기 봐봐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 어때? 이랬어. 이거 물어보면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죠. 그죠? 너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예스나 노로 대답할 수 없어요. 알았지? 그렇게 생각이나 추측을 물어볼 때는 의문사를 맨 앞으로 대답해. 했냐? 아, 간접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제일 시험부터 많이 나오고. 알았죠? 의문사 맨 앞으로 빠진다는 거 꼭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뭐 알아야 된다고? 동사 다섯 개 외우셔야 됩니다. 알았죠? 나 보세요.
따라해보세요. Think. Think. Guess. Suppose. Believe. Imagine. 다섯 개 외우시라고요. 알았죠? 꼭 외우셔야 돼. 알았어. 선생님 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제일 간단한데 간접문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니까 알아두시고요. 선생님 지금 우리 다섯 개 봤잖아요. 그죠? 여기 봐봐요. 노는 생각 추측의 동사가 아니다. 우리 아까 다섯 개 본 것 중에 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노는 그냥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수들 써주면 됩니다. 알았지? 의문사 맨 앞으로 뺄 필요 없다. 됐나요? Do you know who did this? 이거요? 그냥 Do you know who did this? 됐나요?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거 후가 의문사 겸 주어야 알았지? 됐어? 얘가 동사고 이게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의문사 겸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알았죠? 됐니? 의문사가 의문사 역할을 하면서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 알았어? 그럴 땐 의문사는 주어 써주고 동사 써주면 됩니다. 알았죠? 항상 머릿속에 의주동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아래 있는 1, 2번 1, 2번 한번 풀어보세요. 합쳐주세요. 해보세요. 다 했습니까? 나 보세요. 1번이요. Do you think 하고 for you라고 써 있어요. For you는 맨 처음에 어떻게 바꿔주라고 했어요? 정답 말고 맨 처음에 선생님이 바꿔주라고 어떻게 바꿔주라고요? Do you think 써주고 who you are 이렇게 먼저 써주고 think를 딱 보는 순간 who를 어디로? 맨 앞으로. 됐나요? 그래서 정답이 뭐라고요? Who do you think you are? 됐나요? 이게 정답입니다. 물음표 써줘야 돼 얘들아. 알았어? 그냥 마침표나 물음표 이런 거 꼭 놓치지 마세요. 2번은요. 2번을 플라우로면 좀 많이 틀렸네. Do you think 하고 how old is she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맨 처음에 바꿔주면 어떻게 써줘야 됩니까? Do you think 다음에 아 정답 말고 선생님이 단계를 거치라고 했잖아. 첫 번째 단계 어떻게 쓰면 돼? Do you think 다음에 뭐예요? How old she is 써주면 되죠. 의문사가 어디까지인가요? How old까지입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앞으로 빼는 거 누굴 빼야 된다고요? How old를 빼야 돼요. 그래서 정답 뭐라고? How old do you think she is? 이렇게 써줘야 돼요. 물음표 빼먹지 마세요. 됐나요? 120 이쪽은 숙제로 할까요? 다음 감탄문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어려운 간 저기는 끝났고요. 감탄문 한번 봅시다. 감탄문은 말 그대로 감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감탄하는 말들 많이 하죠. 내가 동화를 보면서 아 저렇게 잘생겼을 수가. 지가 웃었던 얘기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미안합니다. 그럼 내가 박하를 보면서 이렇게 똑똑할 수가. 이 새끼 안 웃었어. 나쁜 놈이야. 내가 지희를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지희가 지금 눈으로 나한테 얘기했어. 지랄하네 이러면서 와 너 씨 이쁘다고 해도 똑똑하다고 해도 지랄이래 이것도. 이게 바로 감탄문이죠. 그죠? 감탄문 한번 봅시다. 감탄문은 미안한데 선생님 사실 영어 가르치면서 이 외우라는 말을 참 하기가 참 미안한데 외워야 될 거 외워야 돼요. 알았죠? 감탄문은 how로 시작한 거랑 what로 시작한 거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알았죠? 공식에 맞춰 쓰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감탄문은 참 어마어마한 의미로 기쁨, 슬픔, 놀라움 등을 표현하는 문장으로 일단 해석하는 패턴 좀 보세요. 참 어마어마하구나. 선생님 참 잘생겼구나. 뭐 이런 거예요. 알았죠?
씨발 존나 진지한데? 웃어야지 새끼야. 웃는 포인트야. 선우 쌤 몸매가 참 좋구나 뭐 이런. 너 씨 진짜 웃냐? 자, 감정을 참 고마웠구나. 기쁨, 슬픔, 놀라운 눈을 표현하는 문장으로 왓더러 하우로 시작하여 뒤에 느낌표 본다는데 여기 봐봐. 왓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고 하우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어. 이거 두 개가 다르다는 거 알아둬야 돼. 알았지? 왓하가 하우 내 마음대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도 써 있는데 이거 잘 봐야 돼. 봐봐. 이거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외웠던 게 아직까지 기억나. 왓으로 시작하는 건 여기도 써 있지만 나 보세요. 따라하셔야 돼요. 이거 공식인 거 외워야 돼. 따라해봐. 왓, 어, 형, 명, 주, 동. 따라해보세요. 와다 혁명조. 아 이거 운율을 맞춰야 돼. 와다 혁명조. 따라해봐. 와다 혁명조. 안 해. 죽어. 따라해봐. 와다 혁명조. 이 정도 안 돼. 알았지? 하우로 시작하는 것도 따로 있어. 알았죠? 따라해보세요. 하우, 형, 부, 주, 동. 따라해봐. 하우 형 부추동. 아니 처음처럼 알아. 따라해봐. 하우 형 부추동. 나봐봐. 나봐봐. 왓을 시작하면 어떻게 한다고? 말해봐. 뭐라고? 왓? 어. 하우는? 알아두면 돼. 알았지? 그럼 봐봐. 여기 봐. 선생님 여기 써있는데 그냥 얘기해줄게. 쓰지 말고 이거 봐. 왓? 어? 형, 명, 주동이야. 감탄문이니까 뭐? 느낌표 써줘야 돼. 알았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잘 들어야 돼, 이거 설명. 일단, 주어하고 동사는 생략 가능합니다. 감탄문을 내뱉는다는 건 옆에 누군가 사람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똑같은 걸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얘기 안 해줘도, 굳이 얘기 안 해줘도 상대방도 안단 말이야. 알았죠? 이게 주어 동사 생략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 다음 어는 명사가 복수면 빼줘야죠. 하나가 아니면. 그치? 그래서 어나 언도 생략할 수 있어요. 됐나요? 형용사가 남는데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 형용사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총 남는 건 어떻게 나올 수 있다고? 왓하고 명사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보면. 이해되냐? 감탄문 최대한 줄이면. 이해되니? 그래서 왓, 명사 두 단어로도 감탄문 표현할 수 있어요. 됐나요? 하우 형부 주범 갑시다. 여기 봐. 주어 동사는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했어? 생략할 수 있다고 했지. 이 부사는 누구 수식하는 겁니까? 이 부사는 누구 수식하는 거야? 부사가 주어 동사 수식하는 거야? 아 여기 형용사 수식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얘 빼줘도 되네? 그치? 수식하는 게 나오잖아. 아니 문법 공부할 때 부사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새끼야. 알았죠? 부정부사 빼고. 부정부사 우리 seldom이나 hardly이나 rarely 같은 거는 들어가면 의미가 완전히 바뀌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있어야 내용이 정확해지는데 나머지 부사는 있으나 마나. 아 부사 내가 이겼잖아. 그는 달린다. 주어 동사. 그는 스파 헛벌 이빠이 빨리 달리네 이렇게요. 됐나요? 그는 달리네 빼고는 다 부사야. 다 생각해도 돼. 말 되잖아. 그지? 얘는 뭐만 남을 수 있다고? 하우하고 뭐요? 형용사만 남을 수 있어.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두 단어만 나와도 감탄문. 요렇게 요렇게만 나와도 감탄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명사를 감탄할 때는 누굴 쓰는 거라고? 왓을 쓴다. 형용사로 감탄문을 나타낼 때는 누구 쓰는 거라고? 하우 쓰는 거라고. 두 개 차이점 알겠나요? 그래서 왓하고 하우는 서로 바꿔 써주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공식을 외워보셔야 돼요. 이해되나요? 왓하 혁명소, 하우 혁명소. 알았죠? 책 한번 봅시다. 왓으로 시작하는 감탄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왔다매 어나 언. 얘들아 이거 언제 어 쓰는지 어째 언 쓰는지 알지? 뒤에 단어의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언을 써야 돼. 알았어? 그래서 왓, 어, 혁명, 주동인데 지금 주동에 괄호 쳐져 있는 거 보이죠?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왓, 형용사, 복수명사, 주어동사 이렇게 써 있는데 이 형용사도 생략할 수 있어요. 알았죠? 됐나요? 그래서
명사를 수식할 때 왔을 쓰는 거야. What a wonderful morning it is. 지나가네 씨. 아침은 항상 피곤합니다. 알았죠? 이따 개프라이어. 알았지? 네. 얼마나 멋진 아침인가. 이런 거잖아. 그치? 내 아침이 좋니? 나 뭐 일어날 때마다 짜증나지? 내가 가장 꿈꾸는 게 뭔지 압니까? 침대와 한 번 대리. 자, 그럼 하루 시작하는 단어 한번 봅시다. How 형부 주동입니다. 여기도 뭐 how 부사 쓸 수 있고 how 형사 쓸 수 있지만 일단 두 개 중에 하나만 남을 수 있다는 거 알았어요? 알았죠? 그래서 how complicated this situation.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 복잡한 상황 됐어? 이렇게 되는 거. 생략 가능합니다. 그다음 여기 봐봐. 감탄문의 어순에 주의하도록 한다 그랬어 이거 우리. 그지? 어순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공식적으로 외우라고죠. 와라 혁명주동 하고 형부주동. 그래서 꼭 그걸 외워야 돼. 주어동사는 생략 가능하다고. 여기 써 있지. 명사를 강조할 때는 와 형사 보는 부사를 강조하는 감탄문을 하우로 사용한다. 부사를 강조할 경우 사실 선생님 별로 못 봤는데 형사 강조하는 경우 하여튼 하우 씁니다. 하우나 부사. 하우 형사나 부사 쓸 때 하우 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 명사를 감탄할 때는 뭐야? 명사를 감탄할 때는 뭐? What? 형사 부사는 뭐예요? How? 그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외우시면 되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도 아래 뭐라고 써있어요? 감탄문에서 How가 사용되는 경우와 What이 사용되는 경우를 제대로 구분하자 이렇게 되잖아. 그치? 언제 왔어야 되는지, 언제 하고 써야 되는지. 자, 1번부터 8번까지 있네요. 우리 4개만 풀어볼까요? 1번부터 4번까지만 풀어보세요. 구문분석 해보세요. 아니, 구문분석? 구문분석 해보세요. 공식이 있으니까. 해서 참 뭐만 하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아니요, 쓰지 마세요. 이따 물어볼 거예요. 다 했나요? 이따 보세요. 누가 1번 할래요? 그래요. 그럼 지가 1번 하세요. 떠나봐요. 1, 2, 3, 4, 5, 6이에요. 알았죠? 번호 정해놓지? 1, 2, 3, 4, 5, 6이요. 지금부터 1번이요. 다음 님 앞에 거 뒤에 거예요? 뒤에 거. 뒤에 거예요. 해석 한번 해보세요. 이 꽃들은 그렇죠. 다음 2번은요? 아니 답이 뭐냐고 이거. 아, 와. 해석해보세요. 참 똑똑한, 아니 현명한 결정이구나. 넌 참 현명한 결정을 내렸구나 이렇게 하면 되고. 다음 3번은요? 파우. 해석이요? 플루언니 유창, 그거 아래 써있는데 왜 나를 보면 써있지? 유창하게 헨리가 참 유창하게 프랑스어를 한다. 참 유창하게 프랑스어를 하는구나. 다음 4번은요? 와시답입니다. 해석이요? 날씨가 What an amazing day it is. 얼마나 놀라운 날인가 이렇게 쓰셔야 돼. 알았지? Amazing, amazing. 놀라운 이런 뜻이죠. 넘어갑시다. 다 끝났네요. 그죠? 124페이지를 한번 풀어 숙제? 124페이지 124페이지 홀수만 풀어. 그럼 124페이지 짝수가 숙제가 되겠네. 구문서 안 하셔도 됩니다. 답만 쫙쫙 써보세요.
아침에 출근할 때 햇빛 났었거든요. 더워. 근데 일기예보 네이버를 봤더니 4시에 비가 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아유 구라청 또 시작인구나. 근데 3시 반부터 비오더라고. 깜짝 놀랐어. 아, 어떻게 알았지? 요즘 구라청이 잘 맞추고 있어요. 요즘 다 했나요? 누구까지 했나요? 어? 양? 1번? 뭐가 들었나요? 엔드를 모르요. 오. 그렇죠. 해석해보세요. 도시 플레이어스. 그렇지 않으면 응. 너는 문제가 될 것이다. 어, 너는 곤란 안에 빠질 것이다. 됐어요? 어. 다음이요. 3번이요. How are you was? 그렇지. What a 형용 주동입니다. What a 다음에 fine 형용사, gentleman이 명사, Harry가 주어, has become이 동사입니다. 그래서 what a 형용 주동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서 why요. 멋진 해리가 얼마나 멋진 신사가 되었는지 아니면 참으로 멋진 신사가 되었구나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죠? Has become 된다는 뜻이니까. 됐어요? 5번이요? 아니 답이 뭔데요 5번은요? 어추가? 어추가? What을 뭐래요? What을 함으로 바꿔줘야죠. 그죠? 어. Big, how, 형 부사 없는 거고 the tree가 주어, is가 동사 이렇게 된 겁니다. 알았지? 어. 해석해보세요. 그 나무는 어, 너의 정원에 있는 그 나무가 참 얼마나 큰지 참으로 크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7번이요. 뭐 하고 굿이 아니라 7번 다리 뭔데? 7번 다리요? 어. 잉글리시는 뒤로. 잉글리시를 맨 뒤로? 네. 왜? 어.. 안 그럼 어색해. 그게 더 어색한데? 그래요? 어. 7번은 뭐가 잘못됐는데요? What? 그렇지. 하고 왔을 써야지. 아.. 네. What? 어는 없지만 good English. English 어 안 쓰고요. 반사 안 쓰고요. What? 형명, your sister 주어, speaks가 동사입니다. 네. 알았죠? 어. 7번님, 해석해보세요. 너의 여동생이 참 영어를 잘 말하는구나.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겠죠. 9번은요? want를. 뭘로 바꾼다고요? 예. 어, 좋아요. 해석해보세요.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해야 된다. 어. 안 그러니? 안 그러니? 그렇지 않니? 안 그러면 뒤진다? 미안합니다. 11번이요. 와. 하우를 뭘로요? 와스로 바꿔줘요. 해석은요? 너가 멋진 차를 가지고 있구나. 어, 넌 참 멋진 차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지. 13번은? 뭘요? 데스리 프로?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닌데. 뭐가 들었을까요? 이거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더즈 동그라미 쳐보세요. 더즈 동그라미 더즈 썼으니까 뒤에 뭐 써야 돼요? 더즈 썼으니까 동사 원형 써야 되는 거 알죠? 노에 S부터 있는 거 보여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다 틀렸구만. 노우즈를 노우로 쓰셔야 됩니다. 너의 여동생은 겟니아를 아니? 라고 물어보니까요. 알았지? 뭐를? You bought new camera for her. 그녀를 위해서 네가 새로운 카메라 산 것을 아니. 됐어? 이거 대수는 목적어절이 그럼 그냥 접속사일 뿐이야. 알았죠? 어? 됐네? 어? 시간이 그래요. 숙제가 좀 많긴 해. 130까지 축제 불러줍니다.